네, 첫 번째 이슈는 퀀타 매트릭스의 항생제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제 솔루션, 이 개인에게 항생제를 맞춤으로 빠르게 찾아준다는 개념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디라스트라고 불리는 이 의료기기는요. 폐혈증 치료를 위한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장비입니다. 폐혈증 환자들에게 빠르게 최적의 항생제를 찾아줘서 치료를 돕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폐혈증은 피 속의 병균이 번식해서 몸 전체에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환자 생존율이 1시간마다 9%씩 감소를 하고요. 병원 내 직접 사인 1위 중증 질병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4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고요. 신체 장기 기능, 그다음에 이제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미국에선 약 160만 명의 폐혈증 환자가 연간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서 최소 25만 명이 사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질병인 만큼 환자에게 맞는 항생제를 빠르게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디라스트는 통상 3일 정도 걸렸던 항생제를 찾는 이 기간을 최소 30에서 50시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별도의 분리 배양 없이 그냥 혈액 배양 양성 샘플만을 가지고 이걸 검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들을 조금 생략을 하면서 빠르게 항생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저 폐혈증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연간 25만 명이 사망을 하면 네. 사망률도 엄청 높은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퀀타맥스에서 개발한 항생제 감별 의료기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그런 종류의 의료기기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경쟁사가 단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좀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제품력도 이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대규모 단독 수주권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폐혈증 의료 기기를 이제 병원에 도입하는 그 수주권을 놓고 그 기기 이름이 디라스트입니까? 네, 디라스트라고 있습니다. 또 앞에는 소문자네요. 네, 네. 그 미국에서는 디레스트라고 이렇게 좀 발음을 굴리는데 네. 한국에선 디라스트입니다. 그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두 건의 그 대규모 수주 경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두 다 퀀타 매트릭스가 경쟁사들을 제치고 이제 1위를 해서 이제 경쟁력을 조금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네요. 네네. 퀀타 매트릭스 설명을 좀 들어보면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은 하루 한 개의 폐혈증 검체만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한 번에 최대 16개까지 가능하다. 또 커버하는 균 종류 그리고 항생제 종류도 우리 퀀타 매트릭스 제품이 가장 많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이 손이 가장 덜 갈 수 있게 가장 자동화된 의료기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프랑스 공립병원연합 공동구매조합 수주에서 단독 입찰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수주가 중요한 건 한꺼번에 여러 곳의 병원에 한 번에 입점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상적으로 병원 한 곳에 이 의료기기가 입점을 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여러 곳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아주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프랑스 공동구매 조합은 2020년 기준으로 972개 의료기관 그리고 104개 지역병원 그룹이 가입이 된 의료분야 핵심 구매 조직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폴란드에서 이런 비슷한 대규모 수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퀀타 매트릭스가 이제 경쟁사
프랑스의 비오메리유, 미국의 엑셀러레이트 다이아노스틱스 같이 글로벌의 네노라는 그런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해서 네,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네. 자,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대규모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해서 매출 증대도 예상이 되는데 국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선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1월부터 더 좋아진 게 이 건강보험 기준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더 많이 이 폐혈증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중환자실에서만 이 디라스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응급실, 그다음에 혈액 종양 병동 등에서도 이 급여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환자가 이 폐혈증 기기를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두 번까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쪽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퀀텀 매트릭스가 올해 매출 2배 성장을 좀 자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회사가 공개한 그 국내 전 세계 병원 계약 수는 한 17곳인데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이 1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단순 이렇게 나눠보면 장비 한 대당 병원에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네. 지난해 4분기에 이렇게 대규모 수주에 따른 그런 병원 계약 수가 좀 이렇게 급증하고 이러면서 지난해 4분기 계약 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한 50여 곳으로 확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한 17곳이었지만 4분기에 갑자기 이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4분기에 계약한 병원이 지난 5년간 계약한 병원 수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이제 가장 주요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진출도 좀 기대가 됩니다. 회사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한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이 전 세계 폐혈증 진단 시장에서 미국은 4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디라스트 인허가 신청을 했고 이르면 올해 말에 그 승인 결과를 알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 퀀텀 매트릭스 대표는 지난해 그 미국의 FDA의 이 품목허가 신청을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좀 많은 투자, 돈과 시간이 들어가서 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퀀텀 매트릭스 뭐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뭐 전망이 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 여부 올해 말이라고 그러셨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